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의 생명과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영입니다. 2012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을 하였고요. 그 전에 제가 연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발달의 과정을 어떤 그 분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꽃과 그다음에 뿌리에서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는 이제 뿌리만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그 식물에 막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한라산을 이제 등반을 할때 구상나무가 이렇게 그 사실 많이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긴 합니다만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게 그 높은 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서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구상나무가 참 마음에 들었고 그 이외에도 다른 꽃들 그다음에 또그 바위 틈에 자라는 굉장히 작은 이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강연에서 이제 좀 다루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뿌리가 이제 길게 자라잖아요. 땅속 깊숙이. 그러한 그 자라는 과정의 맨 끝에 이제 생장점이라고 있습니다. 생장점이 결국에는 이러한 그 길이 성장 과정을 주도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여러 그 기능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고 조직들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분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줄기세포 있죠. 동물에서 많이 얘기한 줄기세포처럼 미분화 상태의 세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진 세포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어떤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들을 저희는 어떤 뭐 유전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또 요즘은 많이 쓰는 이런 그 유전체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저장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주 식량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더 탄수화물 같은 것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자가 결국에는 식량의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어떤 생애 주기의 그 마무리 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그 광합성 산물들을 어떻게 보면은 종자와 그다음에 열매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또한 가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뿌리에도 이러한 저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그 저장 기능이 이제 극대화돼서 결국에는 광합성 산물이나 그 외의 그 부산물들이 결국에는 그 뿌리로 전달이 돼서 그 뿌리가 이렇게 그 커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뭐 채소나 아니면은 또는 식량의 대체 식량의 형태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극대화한 결과가 또 어떻게 보면 식량 자원의 형태로 그렇게 그러니까 뿌리 작물의 형태로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오랜 그 인류의 그 역사 과정에서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미래에 더 개발 가능한 식량 자원일까? 뿌리로부터 유래한 글쎄요,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사실 그 한국에서는 많이 소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본 거는 그 마카라는 페루의 원주민들이 원래 그어어 보면은 소비하고 있던 그러한 좀 탄수화물이 함량이 많은 그러한 그 뿌리 작물이 있습니다. 그 뿌리 작물의 경우에는 아마 요즘 TV에서도 좀본것 같아요. TV에서 어떤 뭐 건강식품의 대용품으로 파우더를 파는 걸본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인간 우리들의 그 어떤 인위적인 육종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거치지 않은 그런 식물이라서 추후에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지식의 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좀더 다양하게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소위 그 열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뿌리 식량 자원의 그런 어떤 그 원천이 될 만한 식물들은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제 그 특히 저는 뿌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다른 측면의 식물의 발달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드오베린 그 연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히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세포들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연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그 시원 세포와 그 다음에 딸 세포나 그 이후에 분화하는 세포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세포 기관에서 그렇게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뿌리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정렬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공간적인 배열 형태를 분자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그것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팩터가 또 하나 존재하는데 그런 4차원적인 측면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뿌리 연구가 굉장히 그 매력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다양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일반적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발달 과정에 대한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과 그 책이 동시에 그잘 제공이 되어 있는 책이 그 Botany of Desire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그 책을 마이클 폴란이라는 그 작가가 몇 가지 사실 우리 그 인류의 그 역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물화된 몇 가지 대표적인 식물의 예를 지금 들면서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해왔는지를 좀 이렇게 에세이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공영방송 PBS라는 제작사에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같이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중에서 사과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튤립의 그 관련된 흑역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감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유럽에서의 식량 자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실은 그 신대륙에 사람들이 정착하게끔 만든 그러한 어떻게 근원이 된 작물이었는가. 그렇게 보면은 사실 식물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공기처럼 사람들이 보통은 항상 그냥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먹는 것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먹다 보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그 인생에 그큰 영향을 준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책과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실험실 조건에서 보통 식물들을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그 밀도를 높이면 결국에는 그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지상부에 있는 식물의 그 형태나 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를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어떤 보면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그어 필요한 물과 그다음에 어떤 그 양분들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 위에 글쎄요, 그 종,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소통 같은 거는 아직까지도 연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거는 그 식물 중에 그 대표적인 기생식물들이 있습니다. 기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변에 숙주식물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숙주식물이 내뿜는 몇 가지 그 화합물을 가지고 인지를 하는데 그게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그러한 상대방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이 기생식물의 뿌리가 숙주를 향해서 자라서 실제로 그 숙주의 그 뿌리 표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결국엔 물관과 체관이 서로 연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숙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취하는 이러한 그 굉장히 그 영리한 행동을 취하는 걸로 봐 기본적으로 뭔가 서로를 그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식물을 그러니까 한 개체가 오래 사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로 알려져 있는 것이 그 캘리포니아의 그 산에 그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오래된 소나무가 브리스콜 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나무 수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경우에 제가 대학원생일 때 사실 그쪽을 이렇게 가서 나무를 봐야겠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무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성장의 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어떤 성장의 속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유전체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뭔가 거기에서 어떤 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좀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러한 케이스 이외에 식물은 그 성장 자체가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모듈러하게 자란다라고 생각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줄기를 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바로 다시 물에다가 담그면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개체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수 같은 경우에 그 접목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래서 보통 그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서 뿌리를 받쳐주는 개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서 그래서 사실 새로운 훨씬 더그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식물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경우에 사실 그 개체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과 같은 것도 그렇게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거의 유전적인 내용이 같은 것들을 계속 가지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원래 그 자체만 해도 그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살아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한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모듈러한 그로스가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수명을 개체 수준에서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군집 수준에서 굉장히 연장시키는 그러한 종의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지요? 네. 네, 이번에 하는 강연은 지금 식물 행성에서 제가 뿌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뿌리를 지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일반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뿌리의 연구가 진행되어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